선균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7일에 무신 첫 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주문부에서 공신의 자손으로서 벼슬을 받지 못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공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뜻이 지극하니 또 그 자손으로서 임용할 만한 자는 이조로 하여금 녹용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직편 민희가 싸르기를 은명은 마땅히 임금에게서 나와야 하며 신하가 말할 바가 아닌데 이제 이측이 김종직의 녹을 줄 것을 아뢰었으니 청컨대 이측을 추국하고 김종직의 녹을 주지 말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종직이 스스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녹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다. 이측이 말하기를 김종직이 청빈하여 약을 다릴 기구도 없다고 하였는데 내가 어찌 김종직의 빈곤함이 이에 이른 것을 알 리가 있겠는가? 이측이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듣고 알수 있었겠는가? 내가 김종직을 중용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한 것이다. 이측도 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이다. 하자 민희가 말하기를 대소의 조사로서 벼슬을 사직하면 누구인들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직이 가난한 것은 평범한 일인데도 이측이 아린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청컨대 그 의조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김종직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전일에 내이 신보중과 동부승지 조위 등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약은 신이 공경이 받고 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복용하고 나니 남은 증세가 차츰 나아졌는데 단지 두 발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고 오래 끌면서 자리에 놓은 채 이미 가을과 겨울을 지냈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승상께서 신의 직사를 바꾸셔서 한가하게 살면서 병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추구나 빠르게 하는 도수는 한결같이 하늘에 맡기게 하소서. 병이 진실로 낫는다면 신이 어찌 차마 전묘에 나아가서 언구를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호하지 않고 비답을 내리기를 큰 집은 약한 제목으로 지을 수도 없고 반드시 제목이 필요한 것이며 모든 정사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바가 아니고 진실로 제세하는 훌륭한 보필에 의뢰하여야 하기에 돈유로 하여 마지 않으며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은 품성이 단정 온순하고 처신하기를 간증하게 하며 학문은 천도와 인사의 사이를 꿰뚫었고 식견은 고금의 이 의뢰를 통하였고 도둑으로 몸을 꾸미니 찬란함이 구름 사이의 봉황과 같고 문장으로 세상을 상스럽게 하니 진실로 하늘 위의 기린과 같도다. 일찍이 삼두 같은 명망을 얻었고 늦게 풍운 지회를 만나 후술의 지위에 진출하여 왕명의 출납을 성실하게 하였고 전조에 발탁되어서는 주의를 공정하게 하였고 추관으로서는 수경과 같이 명확하게 다스렸고 우상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기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라에서 결단할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 물었고 문형을 주관하면서 이를 전담하였고 오랫동안 경연에 있으면서 진나라 강호가 하루에 세번 접견하던 일과 같이 마음을 썼고 사명을 잘 지으니 정나라의 네 사람이 하던 일을 능히 겸하였도다. 자신이 이미 사문을 맡겼는데 하늘이 어찌 병으로 폐기할 수 있겠는가? 과인이 기대하는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창생들의 소망도 관계되는 것이니 힘써 이야기를 더하여 보필을 의뢰하는 무거운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돈유는 의정과 재현에게 면녀를 권하는 임금의 말이다. 산도는 태산과 북두 곧 존경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풍운지회는 영웅이 때를 만나 뜻을 이룸을 뜻한다. 우상은 성균관을 나타내고 문형은 대제학이다. 정나라의 내 사람이라는 말은 춘추시대 정나라에서 사명을 만들 적이면 내 사람이 합심하여 만드는데 즉 비심은 초안을 하고 세습은 그것을 토론하며 행위는 좌우가 수정을 더하고 독리 자산이 문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나라에선 반드시 어진 이네 사람의 손을 거쳐서 사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세하고 치밀하여 제후들과 응대하는 데 있어 실패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성도시록 262권 성종 23년 2월 7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순조에게 하사하기라 지 중추부사 김종직이 밀양의 촌가에서 병을 요양하고 있는데 그 생계가 벌레 청빈 안에 식물을 갖추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62권 성종 23년 2월 7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유경이 아뢰기라 대지연 녹봉이라는 것은 마땅히 관직에 있는 조관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종직은 병으로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녹봉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은택은 위에서 나와야 마땅한데 아래 사람이 아래에서 시행할 바가 아닙니다. 참컨대 이 책을 수문하고 김종직에게 녹을 주지 말도록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종직이 비록 병 때문에 재고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벼슬이 가리지 않았으니 관례대로 응당 녹을 주어야 하며 만약 받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일찍 녹을 주도록 명했어야 한다. 재상이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김종직은 장차 중용해야 할 사람이다. 지금 병이 들어 집에 있는데 집안이 또 천번이 하다 하니 내 마음이 척연하다. 은택이 아래 사람에게서 에게 달려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만한 것을 말았는데 무슨 불가함이 있으며 또 어찌 그 속에 사정이 있겠는가 하니 영산 오사신이 말하기를 옛날에도 만약 사람이 어질면 치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역시 종신토록 녹을 주었으며 역대도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아래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말하나 말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무슨 방법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장량하셔 체납하시는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윤민이 말하기를 김일손이 일찍이 김종직에게 교자와 매일 임부를 청한 여 죄준 바 있는데 이제 녹을 주도록 청한 것은 이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보명단 80알 보명단 침주 15병을 내려주었다. 이보다 앞서 북정 때의 공군을 등지하는 것으로 명소하였던 바 허종이 병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던 것이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민유이가 와서 아뢰기라 이 평이 성상의 하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유례에 의하여 죄줄 것을 청하였는데 단지 파직하도록 명하셨으니 징계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파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뒤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여석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김종직이 향리에 있으면서 국사를 보살피지 않는데 이측이 넉넉을 주도록 청하자 특별히 명하여 주도록 하셨으니 누구인들 이측이 환심을 사려야 했다고 말하지 않겠으며 성상께서 지나치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김종직의 녹을 거두시고 이측의 죄를 추문하소서 아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란 김종직의 국가에 공로가 있지 않고 자신이 질병에 걸려 멀리 향촌에 살고 있으니 지나치게 천록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참컨대 헌부에서 아랜바에 따르소서 하였고 윤필상 2급의 이철계는 의논하기란 헌부에서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고 홍응은 의논하기란 이측의 일은 과연 논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김종직은 현재도 그 직위에 있으니 응당 녹을 주어야 하며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청계해서 은택을 요구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였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종직은 경년의 구신으로 아직 산관을 삼은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은혜로 녹을 주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주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김종직이 비록 공로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한때 이름난 유자입니다. 지금 병들어 물러가 살면서 집안에 한 섬의 저축조차 없으므로 특별히 그 녹을 주는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하니 임금이 정문영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일곱 번째 기사 훈련 도정 변천영이 와사르기라. 신이 평소 경상도의 배가 그 편리함에 있어 전라도의 배에 미치지 못함이 매우 심하여 왕급에 쓰기가 어려우므로 전라도의 배를 경상도에 옮겨 정박시켜 놓고 그 모양대로 개조하도록 청하니 순변사에게 명하여 배의 운행이 느린지 마른지의 형색을 자세히 시험해 보게 하셨는데 마침 그때가 추운 겨울철이 되어 돌려 정박시키기가 어려운 까닭에 본도의 수사로 하여금 편리한지 편리하지 못한지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도의 관찰사 이익극돈이 일찍이 전라도를 안찰한 바 있어 반드시 그 실정을 알 것이니 참건대 이익극돈으로 하여금 수사와 함께 살피게 하소서. 또 연하에는 두 무학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은 혹 두무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독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수적은 이 무리들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추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배를 잘 다루니 만약 그들을 활용한다면 외적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척의 일은 관찰사에게 유시하도록 하고 두무악의 일은 해설을 하여금 논의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여덟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대전의 첩의 아들로서 나이 16세가 찼는데도 고하지 않은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구하도록 허락한 법은 첩의 아들로 하여금 성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곧 입속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16세가 넘으면 비록 스스로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영구히 입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구하게 하는 것을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의 법을 세운 뜻을 구명하지 않고 16세가 넘으면 비록 입속을 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 모두 들어주지 않고 첩의 아들로 하여금 진구하기를 앉아서 기다리게 하니 이것은 회사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전지를 내려 효유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8일 기후 아홉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라 대전의 대소 인원으로 공비나 사비를 취하여 처첩으로 사문자의 자녀는 그 아비가 장래원에 고하면 핵실하여 노관하고 병조에 임원하여 보충대에 입속해 하는데 나이 16세가 찼는데도 고하지 않은 자와 고장한 지 3년이 넘도록 입안을 받지 않는 자와 한 후에 입역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구하도록 허락하여 도로 천인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첩의 아들로 하여금 성정이 된 후에 곧 보충대에 입속시켜 종량의 길을 넓힌 것이지 나이 16세가 찬 자는 일체 입속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지금 첩의 아들로서 나이 16세가 넘은 자를 장래원에서 모두 입속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대전의 본뜻에 어긋나니 이제부터는 대소인원과 양인으로서 공천이나 사천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은 비록 나이 16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아울러 보충대에 소속시키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녀석 헌납 정탁이 아뢰기를 이 평은 범한 바가 매우 간사하니 참건대 유례에 의거하여 단죄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 이익업배와 치사 이익극증이 대답하기라. 이 평이 과연 정직하지 못하니 대간이 말한 바 옳습니다. 하였고 특진관 박순지은 말하기를 당초에 만약 잊어버렸다면 일이 아무 사정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가하다 하겠지만 만약 기억하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려했다면 매우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 물었을 때 이평이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그날 이평이 공조 판서와 동시에 와서 아뢰었으므로 내 생각으로는 판서가 이미 실정을 털어놓았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평이 만약 스스로 했다면 어찌하여 정직하게 아뢰지 않았겠는가?
또 종족이 당상을 아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근부에서 추극할 것을 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고 정문으로 하여금 직접 묻게 하였는데, 일이 발각됨에 이르러서 사관을 보기를 청하자 일이 끝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사실대로 대답하였으니 과연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김녀석이 말하기를 소인이 이와 같다면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참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김녀석이 또 말하기를 올해의 흉년이 얼사년보다 심하여 면포 한 필의 값이 쌀세 말입니다. 청컨대 술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여조판서 성근이와 사례기를 유국의 사신이 가지고 온 동철의 값은 구례에 의하여 3분의 2는 면포를 주고 3분의 1은 정포로 주도록 하였는데, 전일에 궤양하던 날 신에게 청하여 모든 면포로 바꾸자 함으로 신이 나라의 제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고칠 수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신에게 이르기를 대마다와 같은 곳에서는 왕래하는 사람이 빈번한데도 모두 그 청을 따르면서 유독 우리들에게만 아끼고 허락하지 않으니 섭섭합니다 하기에 신이 법을 내세워 굳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면포를 얻지 못한다면 비록 관에 오래 돌아 머물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법이 비록 한번 정해졌다 하더라도 만약 강청하게 되면 마침내 그 말과 같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비록 오랫동안 머물러 포위에 머무는 양식을 많이 허비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며 청을 따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마땅히 말하기를 법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번거롭게 고칠 수는 없다. 무릇 매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꾸되 반드시 양쪽의 마음이 서로 맞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반드시 면포를 요구한다면 너희들이 동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외인에게 담례로 내어주던 물품을 호주에서 개품하여 상정하고 외인들에게 급부할 때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불리하면 교묘한 말로 강청하여 기필코 얻어내려고 하였고, 예제에서는 대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번번이 곤도로 그 말을 따를 것을 청하였다. 이와 같이 한 것이 쌓여서 마침내 격식을 이루게 되어 탕장이 모두 비게 되었으나 여조에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선건이 쌓인 패단을 바로잡고자 이 의논을 강력히 고집하였던 것이다. 선건은 젊어서부터 두 형인 성숙, 성준과 명망이 서로 비등했는데, 도량이 넓은 데다가 인자하고 후덕하여 당시 명망이 있었다.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 조정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여 멀리 통주까지 따라와서 전송한 사람이 10여인이나 되어 일행이 감동하여 사모하였으며, 역인들도 서로 말하기를 전의 사신으로서 상관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재상이 되었으나 힘써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고 까다롭거나 잣달지 않아 당시에 장자라고 칭송하였다 하였다. 당장은 임금의 사사재물을 넣어두는 곳이다. 장자는 등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이 평을 진천에 부처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9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경계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매우 빈궁하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관찰사에게 유지를 내려 진열할 모든 일을 가볍게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9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이 여인을 가선대부 예조 참판으로, 박승지를 가선대부 한승부 좌의원으로, 윤탄을 가선대부 한승부 의원으로, 한한을 가선대부 계승부 이웃으로, 조익정을 가선대부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김긍휼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신숙언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 승지로, 김거를 통정대부 행 안동 도호부사로 삼았다. 안동 대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시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상부감찰 이상 등 오인이 연대하다. 선조실로 262권 성종 23년 6월 10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로 262권 성종 23년 6월 10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로 262권 성종 23년 6월 11일 M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로 262권 성종 23년 6월 11일 M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여러 고을의 향교를 보았는데 모두 곡식을 늘리기 위해 거두고 헛는 것이 있었으며 유생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향교는 풍화를 진행하는 장소로서 국화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와 같이 하여도 되겠습니까? 차근컨대 이 곡식으로 전지를 사서 학전을 마련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회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간간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 등이 도승과 선승의 법이 옳지 못한 일을 임을 상소하였는데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시고 답하지 않으시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의 의논은 상소한 듯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옳지 않다고 여기는 자도 있었으니 선왕의 법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김은기가 말하기를 우선 도승을 정지하기만 하고 영구히 혁파하지 않으면 아마도 후일에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군에게 능력하지 못한데 중위된 자가 많기 때문에 그 폐단을 구해보려고 정지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김은기가 말하기를 지금 서계와 북계에 사변이 있으므로 정벌에 달아가는 것을 꺼려하여 중위된 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야흐로 그 폐단을 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언제 고치겠습니까? 하였고 검토관 권오복은 말하기라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하더라도 만약 옳지 못하다면 교주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도승은 비록 선왕의 법을 고치더라도 마땅히 만세에 성대한 일이 될 것이므로 요란하게 고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법도가 비록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도승은 정지하였으니 대전의 법을 전과 같이 둔다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은기가 말하기를 을사년에도 대전을 많이 고쳤는데 도승의 한 가지 일만은 무엇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하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교주는 고지식하여 변통성이 없음을 말한다. 교주 고스의 준말이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1일 염좌 세 번째 기사 올령아버지 중추 대기대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1일 염좌 네 번째 기사 한승부의 사례기를 청건대 시장 사람으로서 악미를 쓰는 자는 전가 사변하고 아울러 인보까지도 죄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 영도능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치매는 의논하기를 전가 사변은 너무 무거우니 청건대 제서 유의율로 논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케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 일은 그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약 간사함을 억제하라고 날마다 그 법을 늘리게 되면 국가의 위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미 때문에 전가 사변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우며 잔물을 섞어서 악미를 만드는 것은 잠깐 사이에 있는 일이므로 비록 함께 사는 자라도 오히려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더욱이 인보이겠습니까? 근래의 법이 인정을 다루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일은 더욱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홍응의 의논을 따랐다. 악미는 쌀 속에 섞여 있는 붉은 빛이 나는 쌀 액미를 말한다. 인보는 자치 조직의 하나이다.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나 화재를 구제하고 유의와 도둑을 방지하여 설호 보호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 조직된 것이다. 10호 혹은 3, 4호로 한 인보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대가의 정장으로 삼아 인보의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봉이 아뢰기를
와사에서 가마를 싸우면서 방리하는 사람은 역사시키고 있는데 방리 사람들은 자백이 매우 많습니다. 와사에서는 조여꾼으로만 충분히 이 역사를 감당할 만한데 지금 방리까지 역사시키니 유위군으로 충당케 하고 방리 사람은 역사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시면은 대답하기를 이 말은 매우 옳습니다. 방리인을 역사시켜 가마를 쌓았다는 일은 전일에 듣지 못하였던 바입니다. 하였고 격진반 정문영은 말하기를 와서에는 군인의 수요가 볼에 많아서 비록 방리의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관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문영이 또 아뢰기를 여러 군과 옹주의 집을 성공감으로 하여금 오늘은 가을에 영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이 보건대 강원도의 물가는 제목이 전혀 없고 다만 본도의 영서와 충청도의 3, 4군에 있으나 깊숙이 8, 90리 지역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채취할 수 있는데 도로가 가파르고 험준해서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군과 옹주의 집은 마땅히 해마다 영선해야 할 터인데 제목을 잇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아는 조관을 황해도로 보내어 길고 짧은 치수를 알맞게 하려 배워서 배를 세뇌어 수송해 온다면 매우 편리하고 용이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잘 시행하여 백성에게 패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특진관 성준이 아뢰기를 제목은 세월이 오래되어야만 성장하는 것인데 사사로이 벌처를 하는 자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쓸만한 제목이 매우 귀합니다. 참근대 사사로이 벌처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또 말하고 또 말하기를 올해는 흉년이 들어 저자의 시세가 많이 뛰어 올랐는데 계승부의 성을 쌓으면서 모두 수군을 역사시키니 양식을 쌓아가지고 왕래하기가 매우 어렵고 잠깐만 역사에 빠져도 징계와 동요가 따르는 데다가 역사를 감독하는 아전이 제멋대로 치맥하여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변방이 긴급한데 관계되는 부득이한 일이라면 당장 작은 패단은 헤아리지 않고 해야 하겠지만 지금 계승부에서는 풍년을 기다려 쌓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역사는 지금 정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승재원의 전교하기를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봄이 되면 저자의 시세가 반드시 뛰어오르기 마련인데 더욱이 올해는 심한 흉년이라서 저자의 시세가 더욱 심하게 뛰어오를 것이니 백성들이 반드시 굶주리고 고생할 것이다. 예방에는 감사가 있어 진지하는 책임을 당연히 맡겠지만 경중이라고 지 굶주린 백성이 없겠는가? 진지할 모든 일을 회사로 하여금 상의토록 하려고 한다 하니 승기 등이 대답하기를 올해의 저자 시세는 을사년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 경중은 외방의 예가 아니므로 진유라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회사의 모든 상언의 회계는 5일을 한정한다는 것이 이미 입법되어 있는데 계본의 회계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지체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이후로는 이문하여 왕복하는 일만을 제외하고 모두 10일을 한정하여 회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0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생원 황희와 황필 등이 공문을 받고 상서하여 스스로 발명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황필 등이 근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찌 형제가 서로 미루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전일에 성균 당상도 황필이 문의를 잘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두 사람이 반드시 이롭지 못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승기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아니 명하에 취급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가 상언하기를 노승이 제암을 지키고 있는데 헌부에서 도첩이 없다는 것으로 장차 주위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만약 사천일 경우 양인과 공천을 견줄 바가 아니니 본주의 처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주위를 다스리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승종의 장교하기를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군에게 능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천일 경우는 비록 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에 관여함이 없으니 비록 도첩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승지등이 대답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본주의 정원에 따르는 자는 특별히 중위 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사천이 도첩을 받지 않고 스스로 중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천을 처분하는 것은 본주에게 달려 있으니 비록 도첩이 없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올량업 대호군 아랑계 등 7인이 내조하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성종은의 사례기를 사천으로서 중위되어 도첩이 없는 자를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릇 사천으로 중위된 자는 의뢰 모두 도첩을 받지 않을 것이니 대전의 법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도첩 없는 것을 금하는 것은 군에게 능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천일 경우 나라와 무관한 것인데 도첩을 어디에 쓸 것인가? 또 이리 어찌 허물어뜨리는 데 이르겠는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만약 사천으로서 도첩이 없는 자를 죄주지 않는다면 사천으로서 중위된 자가 누가 기꺼이 정전을 바치며 불경을 외워가며 도첩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다만 대군의 노승만 죄주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탁이와 사례기를 성균관은 진실로 풍화를 일으키는 지역으로 사학과 같이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자학은 조종이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황필 등은 지혜 안에서 직접 물건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재배들이 모두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서로 미루었으니 이것은 서로 다툰 것인데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또 듣건대 관에서 풍속이 경박해서 다투어 서로 헐뜯으며 벽에 방을 붙이기를 이목 등 50인은 모두 요참해야 마땅하며 송흠 등 삼군자도 유속을 면하지 못하여 혹은 미리 상소를 찍기도 하고 혹은 색장이 되어 가소롭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니 경향에 차해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필의 소행인 듯 하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추인을 만들어서 그 머리는 떼어버리고 그 몸뚱이에 몸통에 쓰기를 너는 무슨 그릇이냐? 호련이다. 네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날카로운 칼날의 번쩍이는 광망을 따라 날아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풍을 바로잡지 않으면 훗날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듣건대 황필은 상대를 맞췄다고 진성을 내고 연호를 깨끗이 지우고 과거에 나아가기를 꾀했으므로 심술이 바르지 못하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요참은 허리를 자르는 형부를 말한다. 아이고야. 추인은 집이나 풀로 사람의 형상을 번뜩 만든 인형이다. 고려는 한나라와 언나라 때 종묘에서 서직을 담던 제기인데 옥으로 장식하였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가 노나라의 자천을 군자라고 말하자. 자공이 공자에게 자신은 어떤 인물인가를 물었는데 공자가 호련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되어 우수한 인물의 비유로 쓰였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방을 붙인 것과 수령을 만든 이런 큰 사건이다. 성균관의 유생들을 불러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는데 생원, 배, 윤순 등이 부름을 받고 오니 전교하기라 너희들은 학궁에 있으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다른 사람에게 경륜을 가하려고 한다니 만약 이와 같다면 어찌 다시 국중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모두 나의 부득한 소치니 마음이 진실로 부끄럽다. 숨김없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배, 윤순 등이 말하기를 황필이 일찍이 지 안에서 친히 기물을 샀는데 이 때문에 학궁에서 끼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임명서에서 꾸짖은 바는 모두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칭찬하는 바는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니 정녕 이것은 황필의 소행이며 호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생원 신세호와 신세련을 가리킨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풍속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검부에 내려 취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를 진작시키는 지역인데 여러 유생들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명수는 비록 그 일이 국가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오래 수리하지 않는 것인데 더욱 유생들 가운데서 생겨난 일이겠습니까? 지금 유생들이 모두 200여인인데 이들을 모두 검부에 내리신다면 신당은 거기에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만약 임명서를 가지고 실정을 취하려고 끝까지 추국한다면 사람들이 원수를 맺은 자가 있을 경우 비록 일이 이보다 큰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임명서를 만들어 던지곤 할 것이니 그 만류의 폐단을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또 실정을 얻을 이치도 없을 것이니 버려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것은 예사로운 임명서에 견줄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균관 유생들의 소행일 것이니 만약 지금 추국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유생을 가두지는 말고 죽도록 하라 하였다. 정탁이 또 아뢰기를 유생들이 상소하고자 하여 두세 번 대궐로 나왔으나 정원에서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은 하정이 상달될 길이 없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건대 승지들의 옹패한 주의를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우부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지난달 21일 초 저녁에 유생들이 상소문을 싸가지고 왔기에 물으니 말하기를 김사지 등이 황필의 일로 헌부에서 추국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도 나아가 추국받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패단을 진달하여 불교를 배척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가하겠지만 그 나머지 자기의 일은 상응할 수 있어도 상소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물리쳤습니다. 하였고 우승지 권경이는 아뢰기를 지난달 20일에 신이 윤탄과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원 바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림으로 물어보니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상소하려는 것인지 물었더니 유생들이 소리 높여 말하기를 상소 속의 뜻을 개설할 만하면 외면에 마땅히 승정원에 개탁이라고 썼을 것이고 상전 개탁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 하기에 신 또한 알아듣도록 다 이루고 받지 않았습니다. 유생들을 발책하고 방자함이 이와 같으므로 마음속으로 주의를 청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광동들의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였는데 지금 관원에서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니 청건대 신 등을 피험케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훈이 지척의 사이에 있는데 유생들의 연사가 이와 같다면 이는 군항을 업신여기고 조정을 가볍게 본 것이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헌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라. 승진은 법에 의하여 받지 않는 것이 옳게 한 것이니 비염하지 말라 하고 명하여 그 상소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상소에 이르기를 학교는 풍화의 원천이며 명교의 근본으로서 그 업으로 삼는 것이 시서 유계이고 기약하는 것이 예의 염치이니 이는 모두 국맥을 배양하고 세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령에 이르기를 재물을 헤아려 논하는 자는 벌을 주고 풍속을 허물어뜨는 자는 내쫓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조의 이른바 불초한 자를 가려내고 악한 자를 내쫓는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량한 자는 법을 본받아 더욱 힘쓰는 바가 되고 불초한 자는 주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스스로 방자하지 못함으로써 성상께서 교육하시는 성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원 황필은 학궁의 제 안에서 장사꾼을 불러들여 직접 유기를 잡고 그 값을 올리고 내리는 등그 행실이 상인과 같았으니 유풍을 허물어뜨린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재물을 헤아려 논하는 자에게도 본디 그 벌이 있는데 허물어 자신이 직접 매매한 자이겠습니까? 신등이 그와 더불어 무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온 제에서 죄를 의논할 때 황필이 좌우에게 고하기를 무역한 일은 유독 나만 한 것이 아니고 내 형도 참여했었다 하고 이날 그 형을 부르니 황위도 자리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신등이 이 일을 가지고 장관에게 고하려고 하니 황위가 여러 사람에게 고하기를 이것은 황필이 제 처가의 계집종으로 하여금 장사꾼을 불러들여 무역하였을 뿐이다. 내가 아는 바 아니니 원컨대 나에게는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황필이 비록 말하였다 하더라도 황위는 실상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등은 단지 황필만을 들어 수본을 장관에게 바쳤던 것인데 정부와 육조의 회동이 마침 이날에 있었습니다. 신등은 붕어가 오륜의 하나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며 그 악행을 숨겨주려고 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사정만을 줬는다면 풍화의 군원에 누가 됨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흐리게 되면 흐르는 물이 말지 못할 것이니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등은 아마도 이를 탐하는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만류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 적이 두려우며 장차 시설을 익히려드는 것이 상고의 이익을 다투게 되고 예의를 숭상하는 자리가 시정의 마당으로 되는 것이 반드시 황필로부터 비롯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등이 그와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함께 분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보는 당장과 유사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중의 여러 유생의 성명을 모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과 유사 14인의 이름만을 써서 수본을 바쳤던 것인데 이제 삼가 전지를 보건대 유독 14인만 헌부에 내려 추액하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처음에 함께 참여하여 의논했는데 마침내 14인의 대일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신등이 어찌 감히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모두 법사위에 나아가 시비를 분별하게 하셔서 풍화의 근원이 욕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상소한 가운데 유생이 어떻게 다 함께 의논하였겠는가. 참여하여 언연하는 자를 추국하도록 하라 하자 조위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추국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기 일을 가지고 상소하여 소란스럽게 대궐로 나왔으니 그것이 죄이다 하였다. 수령은 풀을 묶어서 만든 인형이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한부 지평 민희과 사례기를 승정원에서 유생들이 자기 일을 가지고 진수하였기 때문에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황필이 상소에 이르렀으니 역시 자기 일인데도 받아들였으니 어찌 그 정실이 없겠습니까? 청간대 주문하소서. 또 유생, 민양, 조순 등은 언사가 발칙하고 방자하였으니 마땅히 추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소 가운데 서명한 사람이 151인인데 모두 추액을 당한다면 관을 비워두고 주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니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청간대 내버려두소서. 또 본부에서 차자를 올려 이 책을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상교가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정원에서는 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주문하겠는가? 열의 유생들은 아직 주문하지 말고 먼저 민양 조순을 추국하는 것이 옳겠다. 이 측의 이런 대신들의 논의를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유고구의 사신이 동철의 값을 면포로 줄 것을 강청하다. 여조의 사례기를 유국의 사신이 본조에 고하기를 우리들이 전에 가지고 온 동철의 값은 귀국에서 우리들의 말을 따라 모두 면포로 주셨습니다. 지금 본국에서 장차 절을 창건하려고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제 만약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다며 국왕이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반드시 대국에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고 하고 장차 견책을 더할 것이니 우리들은 차라리 여기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였다. 아니 승정원의 묻기를 저 사람들이 강청한다 해야 우리 모두가 따른다면 훗날에 장차 이어대기가 어려울 것이니 굳게 거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우지가 책해하기를 정조사가 통사 선중건을 보내어 먼저 의주에 와서 말하기를 그런데 이달 10일 안에 황태자를 책봉하고 반드시 사신을 보내 조책을 반포한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해도와 평안도 두도의 유지를 내려 지대할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여 판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7일 무어 첫 번째 기사 국회일이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7일 무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안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에 이르기를 군자가 대업을 창건하여 법통을 내려주는 것은 그것을 계승해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였고 주역에 이르기를 덜고 보태고 채우고 비계하는 것은 때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 하였으니 대개 창업한 군주가 경상의 법과
간이 안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자손이 반드시 시행하면서 그 시기에 알맞게 한 후에 계승에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한때 주호하고 승승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의 법을 세웠으나 후세에 모범을 전할 수 없다면 돌고 보태어 그때의 사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승의 두어 가지 조문이 비록 대전에 실려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성자 신손이 되도록 지키며 바꾸지 못할 게 정해진 법이 아니라면 마땅히 고쳐야 할 바가 있는데 전하께서는 반드시 준수하시고 고치지 않으시려고 하시니 옛사람의 이른바 선왕의 성헌을 따라 살펴서 영구히 허물이 없게 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도인은 아비를 저버린 백성이 되는 것이며 선인은 임금을 저버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전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계문한 뒤에 가두는 것은 재상을 의대하는 예의인데 중위 그것을 함께 겨루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부의 채통을 엄중하게 세우려는 것인데 절이 그것과 대등하게 하니 그 어그러짐이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비록 조정의 예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원육전과 속육전은 유독 선왕의 법이 아니라서 지금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또 지금의 대전은 여러 번 보태기도 하고 덜 하기도 했는데 도성의 두어 조문만은 유독 고칠 수가 없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또 확유하시기를 군액이 능력해질 동안은 도성을 허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군액이 능력해질 것 같으면 반드시 도성을 두고 그 법을 고치시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풀을 없애는데 그 뿌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고 풀을 베어 모아서 쌓아두어도 오히려 남아있는 싹이 맹동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였는데 더욱이 영겁에 그대로 두고 일반 사람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려는 것은 말단의 방법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정의를 굽어 살피 따르셔서 이 도승에 대한 두 가지 조문을 없애버리신다면 우리의 도에도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 것이며 국가에도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이미 내 뜻을 유시하였는데 유시하여도 깨닫지 못한다면 유시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7일 무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김녀석 등이 좌절을 올리기를 녹이라는 것은 경적을 대신하게 하여 선비를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기에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녹을 먹는 것입니다. 김종직은 시골로 아주 돌아가서 다시 조정에 들어와 모실 수 없는데 선비를 권면하는 녹을 어찌 지나치게 줄수 있겠습니까? 이치기 아랜 것이 이미 잘못이었는데 정문영의 논의도 그 잘못을 본받아서 비록 말하기를 김종직은 한때 이름난 유자로서 집안에 한 섬의 저축도 없습니다 하였지만 단지 문묵만을 일삼고 그 말의 행실을 살펴보지 못한 자인데 이름난 유자라고 일컫는 것이 옳겠습니까? 경상도 세골에 노비와 전장이 있는데 집안에 한 섬의 저축도 없다고 일컫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사사로운 환심을 사려고 하여 정실에 지나친 말을 한 것입니다. 대저 세금을 거는 데는 일정함이 있고 벼슬에는 정해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공로가 있는 신하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로하는 어진 사람이나 서북에 출정하였던 군사라 할지라도 대개 그 직위를 낮추어서 임명하였으므로 오히려 풍족한 녹을 먹지 못하는 것이니 국채를 아는 자는 진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재량하고 전략하여 분주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치과 정문영은 이러한 대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사사를 환심을 사는 것만 알아서 말한 바와 의논하는 바가 이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는 다른 의논에 구애받지 마시고 김종직의 지나치게 받는 욕을 거두시고 이치기 환심을 사려는 주의를 다스리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곧 옛날의 납언이니 사람들이 품고 있는 바의 소원을 개달하는 것은 모두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래의 황필의 일로 김사지 등이 본부에서 추국을 당하니 성균관의 유생 150여인이 대궐문 아래 모여 상서하여 옳고 그른 것을 법사에 나아가 분명케 할 것을 원하는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는데도 정원에서는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황필 등 이인이 정원에 기어이 들어가서 상사의 소원한 것을 원하는 것은 받아주었으니 신등은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는 사사로운 소원에서 나왔고 황필의 상소는 공의에서 나왔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소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균등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공의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진실로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리친 것이 옳았다면 받은 것이 잘못이고 받는 것이 옳았다면 물리친 것이 잘못이니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의 사이에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 돌아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정우는 근일한 처지에 있으므로 마땅히 정직하게 직사에 임하여 출납을 오울지 성실하게 하여야 하는데 성상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문이 열려 공도가 소멸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뜻이 없었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 죄를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어는 순임금 때 임금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임금에게 하려 상하의 정을 소통시키던 벼슬을 말한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7일 무원 네 번째 기사 어슬을 정원에 내리기를 중국 사신의 지대는 외왕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만약 욕심 많은 관리가 있으면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꾀하며 굶주리는 며 고생하는 백성을 심히 할 것이니 어찌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겠는가? 그것을 막고 금지할 절목을 의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지 등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지대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을 관청에서 갖추게 한다면 밀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소재지의 수령이 국가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뜻을 돌보지 않고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꾀하여 방자하게 침해하여 민생을 거듭 공공하게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율을 상고하여 중죄로 논하고 그 관찰사가 이를 검거하지 못하면 아울러 법으로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7일 무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만포에서 헌단이 생긴 이후 원수에게 위임하여 보내면서부터 연변에 여러 지냈으면 정해를 길러 적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적이 오면 마땅히 남김없이 경멸시켜야 하는데 지난번에 적이 강을 건너왔을 때 벽동 첨사 박거신과 만포 첨사 김윤제는 적과 더불어 싸우려 하지 않고 먼저 각을 불고 북을 치면서 떠들썩하게 소리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놀라 피하게 하였습니다. 벽동과 벽단은 적이 와서 포위할 경우 마치 주인으로 손님을 대하고 편안히 쉰 군사로 피곤한 적을 제압하는 것과 같이 하면 진멸시키기가 어렵지 않은데 적으로 하여금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가게 하고 집을 남김없이 불사르게 하였으니 그 진장과 노효신 박상 이순화 이희손 정효종 허연 등을 나치해와 취국하게 하소서. 또 변당을 방비하여 적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책임은 주장에게 있는데 이 극균과 오수는 절도에 능숙하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군사와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아 가게 하였으니 청건대 관리를 보내어 그 죄를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적군과 대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은 국부에서 거리는 바이니 얼음이 녹은 후에 조관을 보내 주문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병조의 사렴바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박삼 등은 조관을 보내어 군사들이 모인 가운데서 장 일백대를 데리고 그대로 그 진에서 수자리를 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과 이극균의 죄는 성상의 마음으로 제결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아렴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단지 주장은 조관을 보내어 주문할 필요는 없고 하서하여 책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진장들을 마땅히 붙잡아다가 안율하여 죄주어야 하겠지만 지금 방수가 긴급한 대를 당하였으므로 조관을 보내어 결정하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게 하라. 그리고 주장도 지휘를 잘하지 못하여 군사로 하여금 패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죄주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선 용서하고 하서해서 책망하여 다 이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7일 무 여섯 번째 기사 서부면 도원수 이극균과 부원수 오순에게 유시하기를 장수는 추곡하는 중대한 부탁을 받았으니 마땅히 군사를 양성하고 병기를 저축하여 훈련시키고 갈고 닦아서 투석하고 초고하려는 의지를 품도록 하여 적을 만나면 반드시 분격하게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늘에 적이 벽동에 침입하여 진장들이 기회를 틈타서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적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고략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수치를 끼치게 하였으니
직경들이 잘 조치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견책과 형벌을 더하여 국법을 보여야 할 것이나 우선 용사의 뒷날의 공로를 기다릴 것이니 더욱 사도를 연마시켜 천일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8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8일 김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참찬관 안침이 아뢰기를 본관에서 대중 가운데 증을 뽑는 일 등의 사계조를 산거하는 일을 가지고 차자와 상수로서 여러 차례 논개하였으나 단지 도승 한 가지만 군액이 넉넉해지 도만 정지하도록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이 사계조를 고치는 것은 조정조의 법을 가볍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곧 올바로 이어받고 올바르게 닦아 가는 일입니다. 대전에 이르기를 증은 반드시 계문하여 가두어야 하며 저를 수색할 때에도 또한 계문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죄를 범한 증을 반드시 계문하여 결정을 기다린 뒤에 수금한다면 오가는 사이 자칫 열흘 또는 달포가 넘을 것이니 어찌 도피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전라도의 경계에 산에서 유람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절로 나아가면 증의 무리가 맞아들여 엄란한 행위를 제멋대로 행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자는 수색하여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대전에 구애받아 검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외국의 풍속은 죄를 범한 자가 산속에서 절에 숨으면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라. 만약 저를 모두 허물어 버리고 중의 무리를 영구히 배절시킨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승의 법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라. 대감과 홍문관의 말은 군액이 날로 적어지는 것은 오로지 중의 무리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선왕이 세운 법은 가볍게 고칠 수가 없다고 여긴다. 단지 내가 불교를 숭상하여 믿지 않으면 중의 무리는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허문관에서 일찍이 말하기를 근본이 없으면 중의무리가 끊어질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나는 생각하기를 비록 근본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믿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움을 걱정하겠는가? 옛날 정의 왕후께서는 내가 선왕의 법을 고치지 않을까 의심하여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으므로 내가 차마 갑자기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윤민이 말하기를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경중에 진제장을 설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이 듣건대 외방에도 기근이 심하다고 하니 청컨대 아울러 구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그를 내려 모든 도에 유시하여 진율하게 함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안도는 지금 벽단의 현단이 있고 변방의 현단이 있고 중국 사신은 곧 당도할 것인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피반을 진실로 측연하다 하니 안침과 유민이 모두 아뢰기를 황해들은 온 도내의 여관이 많이 무너졌으므로 백성들을 번거롭게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백성들의 고달픔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하사에 진율하게 하고 중국 사신이 거쳐가는 여관도 패단 없이 수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8일 김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8일 김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북정에 따라갔던 야인 이아다가 등 15인을 링견하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으며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명하에 각각 한 작업씩을 더하여 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6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든 데다가 또 중국 사신이 오니 지대할 모든 물품이 마땅히 민간에서 나와야 하므로 내가 지난해의 공채를 경감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지금 증납할 때가 아니라서 백성들이 실제로 그 대가 받지 못할 것이니 올해의 풍흉을 보아 경감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증납할 때가 아니라도 민간에서 일찍 경감하는 것을 안다면 실제적인 혜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승지들이 말하기를 공채를 받고 갚지 않은 자는 가난한 백성이 아니고 실상 세력 있는 부자들이 고의로 미뤄가면서 성상의 은혜를 희망하는 것이니 비록 경감한다 하더라도 영세한 백성은 반드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전교하기를
그것을 대신들에게 논의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지금 비록 경감한다 하더라도 진압할 때가 아니라서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경감하는 명은 성상의 연애가 지극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간 나라의 곡식만 손실하고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니 청건대 그 폐단을 구제할 절목을 해설하여 금 상 있게 하여 백성들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하였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여러 해 동안 바치지 않은 자가 모두가 세력이 강하고 부유한 집안이므로 관차도 나부를 독촉할 수 없었던 터인데, 지금 만약 빈부를 분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모두 경감한다면 아무도 가난한 백성은 혜택받는 자가 적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니 여로들로 하여금 빈부를 분별하여 계문하게 한 후에 경감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성들이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정목을 회사로 하여금 논의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